넘어왔고요. 예.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중앙 쪽으로 올려줍니다. 세징야오. 자, 슈팅! 아, 살짝 높게 떴습니다. 두 팀이 2017 오랜만에 올 시즌에 만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 전적도 있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기록들이고요. 대한 선수가 높게 뛰어졌고 세징야가 몸을 뉘면서 슈팅까지 한번 가져봤습니다만 무릎 쪽에 지금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근 대구하면 공격력이 윌리안 쪽을 바라보긴 했는데 최근에 윌리안 선수도 참 많은 슈팅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네. 10초 코너킥 기회 세징야 올려줍니다. 머리를 일단 외곽 처리 김대원. 측면에 세징야 이어받았습니다. 세징야 한 번 흔들고 짧게 다시 김대원에게 조금 먼 거리 슈팅! 왼쪽으로 짧게 세징야 패스 연결하는 과정에서 세징야 못 맞고 나갔습니다.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가는 광주FC 정 골 끊기고 말았습니다. 세징야 역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앙 쪽 파고 들어가는 세징야 선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앞쪽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세징야 자 선택해야죠. 예. 짧게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지금 위치라면 세징야 선수가 직접 노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앞쪽에 다섯 명의 벽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FC 직접 때립니다. 골키퍼 펀치. 네. 크로스를 하는 척하다가 지금 직접 세징야 선수였고요. 자 지금은 마지막에 다소 좀 미끄러졌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경기 전에 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구현석. 오, 네. 예. 대구 지금 세 명이 둘러싸서 공 가져왔어요. 세징야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대안. 오, 이대 패스 연결 통과가 되는 찰나였습니다만 골키퍼에게 세징야 쪽. 자, 몸을 날려서 여봉훈 선수가 처리를 했고요. 오늘 의욕적으로 경기에서 뛰고 있는 대한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징야 패스 미스 나왔습니다. 세징야 다시 김동재. 세징야 왼쪽 측면으로. 네. 앞쪽에 두 명의 수비가 집중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징야 오른쪽 측면 세징야 다시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뒤쪽 세징야 이어받고 아까 서클보다 넣어서 연결입니다. 대한 선수가 지금 네. 땅을 차서 땅에 좀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 세징야 선수가 오늘 뭐 첫 번째 동작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동작 슈팅이라든지 패스해야 될 타이밍에 광주 선수들의 상당한 견제를 받으면서 네.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김선미 중앙 쪽에 세징야 뒤로 내려줍니다. 치바사와 주고 에서 좀 크로스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 세징야입니다. 세징야 슈팅! 골대 받았습니다. 와 이걸 저렇게 때리네요. 엄청난 예. 슈팅이 나왔는데 자 이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그래 가능한 슈팅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한 박자 빠르게 예. 네, 슈팅을 가져가면서 8등으로 얹었거든요. 아, 네, 아쉽습니다. 지금 그런 슈팅이 나올 거라는 걸 다 알지 못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세징야입니다. 앞측으로 밀어줄 때 여봉훈 선수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패스 길목을 잘 차단시켰던 여봉훈이었고요. 세징야. 자, 세징야의 저 슈팅이 들어갔더라면 여유가 있습니다. 세징야, 박스 안쪽. 자, 다시 대안. 대안, 아크서클, 슈팅! 수비마크 울전, 슈팅! 네. 다시 김선민이 앞쪽으로 세징야 쪽 오른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파울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거친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 카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봉은 대 세징야도 전반 내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펠리페와 정태욱이 마주치는 것처럼 말이죠. 세징야의 돌파입니다. 세징야 두 명. 예. 네. 반칙입니다. 이 워낙 그 돌파가 좋고 또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반칙을 안 할 수가 없는 선수가 또 세징야 선수이기도 하고요. 자 인천이 이제 마하지 선수를 이용해서 세징야 선수를 한번 지웠었는데 그렇죠. 예. 완전히 삭제를 했었죠. 네. 세징야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약한 팀들은 세징야 자 갑니다. 자, 프리킥! 아 네. 높게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네, 네,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네,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 프리킥이 나오고 말았어요. 예. 세징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지금은 대안이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머리에 맞췄는데 이때 이제 뒤로 물러나던 자 아슈마토프와의 약간의 충돌도 있었고요. 예. 확률이 높죠. 예. 이번 시즌 8골을 기록하고 있는 세징야입니다. 세징야. 슛! 자, 골! 예. 세징야입니다. 혹시 아쉬웠거든요. 예. 드디어 페널티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지금 5분 채 되지 않아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세징야 선수고요. 길게 쳐놓고 왼쪽 측면을 팝니다. 세징야 중앙으로 연결, 츠바사 오른발 코너킥 헤더! 일단 수비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세징야 쪽 터치라인 아웃. 많이 미끄럽습니다. 자, 중앙으로 세징야 머리로 찍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앞쪽에는 홍준호 킬패스 연결 광주 FC입니다. 자, 윌리안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좀 부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예. 여기에 득점까지 터지면 광주는 더할 나위가 없죠. 후반전 15분 윌리안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다시 오늘 경기 한 골을 앞서가는 상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더 많은 득점을 할 분위기입니다. 그렇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대로 득점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분위기상으로는 네. 재빨리 김대원의 앞쪽으로 세징야 스피드가 있는 세징야가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네. 자, 경기장 정중앙에서 앞쪽으로 세징야 이어받고 에드거와 주고받습니다. 원터치로 계속해서 세징야의 프리킥. 아, 예, 에드거의 높이가 있는데요. 예, 넘어왔습니다. 오, 펠리페가 머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를 했어요. 네. 자, 대안이 세징야에게 흘려주고 김선민이 재빨리 전방으로 처리를 합니다. 세징야. 여봉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세징야 살짝 집어차줍니다. 네. 바운드가 되면서 윤평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세징야 선수는 여봉훈 선수가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예. 김동진 크로스 에드가 지나쳐 세징야 슈팅! 네. 골키퍼 잡았습니다. 세징야 선수의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자, 에드가가 흘려주고 세징야 슈팅까지. 예. 아주 멋진 바이시클 킥까지 연결시켜 봤던 또 가족이 있습니다. 상대팀에 김선민 예. 선수가 가족인데 김선민 선수의 천하 네, 광주의 수비 아슈마토프가 날아올랐습니다. 세징야 방향을 꺾습니다. 세징야 2대1 패스 연결 세징야 자,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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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세징야! 자, 세징야도 오늘 두 골째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도 대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자, 요새 이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들어가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는 세징야예요. 예. 오늘 세징야 선수가 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리게 됐고요. 스코어는 6대4. 이제는 두 골 차가 됐습니다. 에드가와의 이대1 패스. 그리고 과감한 드리블 돌파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던 세징야. 자, 대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득점해보려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대구는 4경기 연속 무승 행진이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광주FC는 반대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이어집니다. 네. 세징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